시편 9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찾기로 결정하시고 우리 주님 보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오늘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나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습니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의 힘이요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평화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오늘 그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합니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하나님 주님 우리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 주님 찬양.
살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 생명 축제를 한 주 앞두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